네, 이번 시간에는 외부 환경 렌더할 때 잔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잔디라고 하시면 대부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잔디를 매핑하고 렌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잔디 매핑은 표현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래서 실제 잔디 느낌을 좀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이고요. 네, 잔디 표현법 방법 중에는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네, 이 방법을 씁니다. 3D 웨어하우스에 가셔가지고 겟 모델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글라스라고 치시면 잔디가 나오죠. 이 중에서 조금 휠을 돌려서 내려 보시면. 네, 여기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런 렌더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잔디인데 얘를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다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저분한 거, 그다음에 소피도 지워 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축은 가운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스의 단점은 여기에 있는 이 소스가 여기 지금 PNG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알파 값이 이게 이 부분이 이제 투명한 거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잔디가 보이죠? 그래서 원래 자리에 가 보면 미세하게 약하게나마 이 부분이 끝머리가 여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 주시는 게 좋아요. Z축으로 파란색 축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이게 안 보이게 이 재질의 이 밑에 부분이 반복되는 형태가 보이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 부분. 그래서 살짝 안 보이게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잔디를 예를 들어서 씬 1번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 앞부분만 깔면 돼요. 요 앞부분만. 이 뒷까지는 다 까실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합성을 하시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 이 소스를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많이 쓰면 렌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개 복사를 해서 쭉 해놓고 얘를 또 쪽으로 복사 곱하기 10개 정도 씬 이렇게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 쭉 있죠? 여기가 비어 있네요. 그러면은 또한 요만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정도는 생각보다 많은 양이에요. 많죠. 여기도 조금 비었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이만큼은 지울게요. 계속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해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그 여기도 보시면 패턴이 이 잔디 패턴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또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또 요만큼을 선택하셔서 루비 중에 JHS 파워바 루비 JHS 파워바 루비가 JHS 파워바 루비가 요거죠. 요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랜덤 로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랜덤 로테이트
랜덤 로테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알아서 랜덤으로 이렇게 싹그 예, 돌려줘요. 그럼 이제 그 규칙적인 배열이 이제 깨졌죠. 예, 틈 사이사이에 조금 비어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좀 조율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니까 이제 그 패턴이 좀 없어졌죠. 이렇게 해놓고 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지 않는 것으로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더 속도가 예, 많이 느려지니까. 스케치업은 아무래도 가벼운 렌더링을 또 가벼운 모델링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부분에 타겟을 맞추고 이제 개발된 툴이다 보니까 이제 렌더가 과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맥스나 이런 데서는 좀더그 이런 뭐 소스나 이런 것들 좀 양도 더 많아도 렌더가 좀잘 걸리는 편인데, 스케치업에서는 소스 개수가 많아지면 렌더 속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응답 없으면 뜨는데 이제 렌더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렌더가 됩니다. 자, 렌더가 다 되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렌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네, 뭐,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뭔가 좀 무성한 잔디 느낌이 좀 나요. 예, 그런 것들은 예, 이 잔디 자체 사이즈가 좀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줄여주신다거나, 아까 랜덤 로테이트 하면서 조금 사이사이 빈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이거 자체 잔디 이 소스 자체를 좀 촘촘하게 놓으시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수를 좀 줄이느라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예, 군데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지만. 네, 그냥 조금 더 개수 늘리셔도 예, 요런 근데 촘촘한데 이렇게 앞부분만 예, 저 뒷부분은 이제 안 보이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앞부분 요만큼 정도만 예, 이렇게 좀 촘촘하게 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더를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잔디 소스라는 게 이제 그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들은 포토샵에서 도장 툴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복사해서 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을 활용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소스를 만든다면, 사실 이렇게 뷰에다가 이렇게 잔디를 배열해서 놓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스케치업을 새로 여셔서 잔디 소스만 이 2시에 거의 빛이 맞추셔가지고 이런 방법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렌더가 걸리고 있는데, 스케치업 파일을 새로 여셔가지고 렌더를 하는 중에 물론 하시면 네,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케치업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 걸는 과정이라서 좀잘안 되네요. 그럼 제가 렌더를 멈추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자, 포토샵에,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3D 웨어워스에서 저 모델링을 불러온 다음에,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불러오시고요. 얘하고, 네, 얘하고 지워주고, 얘도 지워줍니다. 얘도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소스에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주시면 다 지워져요. 자, 제가 지금 하려는 방법은, 자, 여기까진 갔죠? 네. 얘를 복사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랜덤 로테이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셔서, 네, 좀빈 사이사이에 빈 것들이 좀 있어서, 복사해가지고, 빈걸 메꿔버리도록 할게요. 살짝만 어긋나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이제 이러면은 네, 빈 공간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네, 뷰를 네, 잡고요. 자, 이렇게 뷰를 잡고, 여기서 그냥 렌더를 하시면, 네, 렌더를 하시면, 네, 지금 이제 계속 렌더가 되고 있는데, 2부,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하시면, 네, 여기 잔디 이 소스만, 네, 이렇게 하죠. 제가 이 부분은 나머지는 합성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이제 렌더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해서 저장을 해서 놓고요. 자, 여기서 한번 렌더된 파일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장점은 이 부분만 잔디 소스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내가 그 원하는 잔디 이 투시가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잔디 소스를 찾기가. 근데 보시면 이제 잔디 소스가 내가 원하는 잔디 소스가 하나 생기는 거죠. 예, 투시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합성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가 걸릴 거고요. 지금 얘가 잔디 렌더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꺼서 잔디를 얘는 렌더를 껐고요. 네, 잔디가 렌더가 되고 있죠? 자, 잔디 렌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이그 했던 애들에 비해서 잔디를 더 촘촘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빈 곳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렌더링 속도도 훨씬 더 빨라요. 왜냐면 아까는 이제 렌더링을 하다 보면, 파이널 컷에서는 렌더 퀄리티를 좀 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효과들, HDRI나 뭐 이런 효과들이 다 들어가면서 어떤 잔디 이런 이제 렌더 속도들이 좀 많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잔디만 따로 렌더링을 해두시면, 이렇게 보면 알파 채널로 인해서 예, 이만큼을 따낼 수가 있죠. 제가 이걸 가져가서 예, 포토샵에서 합성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보면 잔디 느낌이 조금씩 예, 나오고 있죠.
네, 렌더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잔디 느낌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는 잔디 느낌은 이제 빛이 지금 저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오고 있죠. 근데 얘는 이제 빛의 방향이 그냥 어딘지 확인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쪽에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이제 렌더 거실 때 빛의 방향도 좀 맞춰 주시면 합성할 때좀더 좋겠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 잔디라는 뭐 이런 게뭐 빛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막 느낌을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제 합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걸 PNG로 다시 또 저장을 합니다. JPG가 아니라 PNG로 저장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자, 포토샵에서 제가 아까 렌더 걸던 거 그대로 놔뒀고, 얼룩얼룩한 거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여기 부분을 이제 아까 제가 렌더를 다시 건 합성수술 한번 리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렌더에서 저장한 잔디 소스고요.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따져 있겠죠. PNG로 저장했으니까. 자, 이 얘를 얘를 이제 드래그하셔가지고 클릭해서 얘를 이렇게 옮겨 놓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T, 네, 컨트롤 T 하기 전에 얘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하나는 감춰 놓고, 네, 원본이니까 하나를 이렇게 해서 놓고요. 자, 대략 네, 투시 느낌이랑 이런 느낌을 봐서 여기다 맞춰 놓습니다. 컨트롤 T 살짝 눌러서 조금 변형도 좀 해주고요. 자, 근데 대충 이렇게만 놔도, 네, 얼추,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U 눌러주셔서, 네, 색깔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요. 어둡게. 채도는 살짝 높여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색상도 살짝 바꿔주시면, 네, 이제 비슷한 느낌 분위기 나죠. 그리고 이제 지우개로,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살짝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계 부분, 네, 살짝 뭉개뜨리고요. 자, 그러면 뭐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쪽도 네, 살짝 이렇게 지워주시면, 네, 뭐 크게 무리 없는 잔디를 합성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여기도 제가 이제 뭐 이런 한번 도장 툴로 이런 부분들을 없애볼 건데, 도장 툴 클릭하시고 사이즈 좀 키워주신 다음에 Alt키 누르고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그쵸? 네, Alt키 누르고. 잔디는 뭐 이런 정도면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네, 물론 네, 이걸 도장 툴을 계속 너무 많이 쓰면 어색해지긴 하죠. 그러니까 요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잔디 느낌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잔디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사용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겉으로 좀 무성했던 잔디의 느낌을 조금 좀 자기는 그뭐 축구장에 있는 그런 잔디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줄이시면 돼요. 스케일을 많이 줄여주시면 잔디 느낌이 낮아지면서 좀
무성한 느낌이 좀덜 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잔디 느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